자, 라만차 접으더니 여러분. 라만차. 제가 한때, 뭐 한때라고 하면은 아주 옛날이 아니고, 지금 또 이제 개인 방송 생방을 안 한 지 몇 주 된 것 같은데, 생방할 때, 그 레더에서 즐겼었던 전략 중 하나. 요거, 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그런 전략. 근데 요거 빌드 썼을 때 속력이 좋았거든요. 굉장히 제 점수대에서 나쁘진 않았어. 보통 이제 앞마당을 먹고 나서 커세어 뭐 다크, 커세어 리버, 그러니까 어쨌든 더블 엑소스를 하고 난 다음에 커세어를 모으잖아요. 물론 안 모으고 질러 바로 패서 달리는 경우도 있고, 뭐 한두 개만 뽑고 그냥 다크, 뭐 하이템플러, 뭐 드라곤 조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본진 자원에서 그냥 커세어 모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진 자원에서 발빠르게 커세어를 간 다음에 커세어를 모아서 그 커세어를 이득을 보면서 하는 플레이예요. 아, 여기 그 투원에서 했던 그 심시티 응도 해야 되나? 아니, 이게 입구가 넓어가지고 질러서 안 뽑는 게 부담이 되네. 대박이다. 대박. 질럿 하나는 이제 시간 끄는. 오, 여기 질럿 가야 되겠다. 오, 좀 더 나왔네. 빠르게 질럿 가라. 히드라. 가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하지. 어, 확실히 코가 넓어. 아, 이 정찰 프로브로 이 오버로드 위치 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세어가 오히려 찾을 필요 없이 딱 저 경로로 가서 하나 잡을 수 있잖아. 여기 있구나. 이쯤 찍어놓으면 되겠구나. 커세어 제가 계속 찍으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 그래도 근데 하나는 잡아야 돼. 와.
하나도 못 잡겠는데? 잡아야 되는데. 공격을 시작하자. 아둠 토리다스. 없나? 그렇지. 아, 씨, 별로 못 잡았다. 준비가 끝났다. 좋았어. 어, 그래도 많다. 나도 토리다. 아, 많다, 많다. 그렇지. 잡아. 죽더라도 잡아요. 나가서 저글링도 잡고.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역화세를 모으는 거야, 이거.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격을 시작하자. 거의 뭐 한 부대 될 때까지. 너무 아파. 오우 빼빼빼. 커세어가 많아가지고 상대도 섣불리 못와. 오버로드 다 아작나가지고. 하나 더. 11개 딱 맞춰지죠? 이 오버로드를 진짜 이런 걸 잘 잡을 수밖에 없지. 양이 많아가지고. 좀 더 뽑아. 오버로드 잡으면서 시간 버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고. 깨야 되겠다.
생각을 읽은 것 같아. 연하도 멀리 났어. 너무 먼저 잡으세요. 어, 잡고 맞바꿔 치기에 해주는 거지. 나 오르 어차피 많거든. 오, 저기도 이제 오버로드 뽑느냐고 자원 꿰놨을 거야 아마. 오, 잡아, 씨! 이런 거 잡아, 그냥. 어, 잠깐만, 어, 씨.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많이 잃었다. 조금 많이 잃었다. 아, 근데 저기 빨간 100% 들어왔을 거야. 빨간 100% 들어왔을 거고. 모아요, 그래도. 커세어는. 모아야 돼. 와, 커세어 몇 마리 뽑는 거야, 씨. 오브로드 한 다섯, 여섯 개는 잡았지? 못 나와, 저기도. 어, 씨, 뭐야. 와, 씨. 나 이건 생각 못 했는데? 잠깐만, 이건 생각 못했다, 이건 생각 못했다. 와, 씨, 이렇게 저게 나온다고? 어? 어, 좀 더 모을게요. 포션은 누가 쉬지도 않고 진짜 뽑고 있다. 바로 이러다. 어, 잠깐만. 템 있어요. 아, 나 몇 마리 코디어가 잡혔는지 모르겠어. 아, 계속 뽑아 그냥.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지상군을 쓰면서 코디어를 같이 쓸 때 이때가 좀 컨트롤하기 좀 힘들어. 어, 이게 커세어 관리가 여기서 안 되더라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아, 씨.
공으로 잡아야 되는데. 한쪽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코세어가 이게 좋지. 아, 병력 이거 질러 좀 돌리면 되겠구나. 코너 고마워. 이제 고마워. 아, 씨, 관리도 안 되고 힘들다 힘들어. 퍼즐 뽑는 것도. 사업 돌렸지? 아, 이거 왜 자꾸 죽냐? 오, 뭐야. 버려! 진짜 어려워. 히트가 많다. 데이트 좀 더 줘야 되겠는데? 야, 니 질러 일로 와. 우와! 잘 들어갔어! 으쌰, 으쌰! 잘 들어갔어! 으쌰, 으쌰! 잘 들어갔어! 바로 리플 갈게요. 제가 레드에서 즐겼었던 건데 막 그렇게 아 뭐 엄청 막 엄청 좋고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재미는 있거든요. 대신 뭐 일회용 빌드가 아니라는 건 좀 장점이고 계속 쓸 수는 있어요. 계속 써볼 수는 있어. 커세어 지금 한 두 부대 넘게 뽑은 것 같거든요? 온스타에서만?
초반에는 별거 없이 똑같아요. 원 게이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줄러 뽑으면서 저글링 안 뽑으면 압박 가고, 근데 저글링 많이 나오면 압박 가다가도 저글링 많이 나오면 뒤로 빠지고, 이런 거는 뭐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 다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게이트의 그 하나의 큰 틀은 분명히 있는데, 원게이트로 시작해서 태클을 올린다라는 그 틀은 있는데, 그 중간중간 과정은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커세오로, 근데 첫 커세오로 오버로드 하나 정도는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아, 이걸 못 찾았구나. 그리고 일단 이제 본진 자원으로 커세오를 계속 모은다라는 요런 개념은 저그 입장에서 또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자 돌아다니긴 해봤는데, 씨. 커세오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 뽑고 뭐 다크를 가든지 뭘 가든지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계속 뽑는 거야, 쉬지 않고. 한번 잡죠? 그러니까 원스타에서 본진 자원으로 컷을 뽑는데, 뭐 나중엔 앞마당도 돌아가지만 어쨌든 본진 자원으로 초반부터 뽑는 거잖아요. 이게 초반부터 나온다 보니까 의외로 뭐 중반 타이밍에는 컷의 숫자가 꽤 돼요. 정말 꽤 돼서 내가 커세어 관리를 요번판 잘하진 않았어. 나도 커세어 관리를 요즘엔 잘 못해요. 그런데 커세어 관리만 진짜 잘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빌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태경이처럼 손이 좀 빨라가지고 뭐 지상공 관리하는데 동시에 지상공 관리하면서 동시에 커세어 관리를 완벽하게만 해줄 수 있으면 꽤 괜찮거든요? 왜냐면 거의 한 부대까지 뽑는 거라 그 오버로드가 살살 녹는단 말이야.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 무조건 살살 녹아서 상대 인구수를 계속 그 빵꾸 내면서 플레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저그가 인구수가 구멍이 나면 공격을 못 와요. 병력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도 못하거니와 그 후속타가 안 오니까 공격을 못 오잖아. 그리고 이 커세어를 막기 위해서 병력이 오버로드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잡고 구멍이 계속 나잖아. 커세어를 몇 개 뽑았는지 제가 편집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거의 한 두 부대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초반부터 원스타에서 커세어 두 부대 이상이 나오면 생기는 일 바로 요거죠. 오버로드 계속 빵꾸 나는 거예요. 이 운영을 위주로 보면 돼. 어차피 그 다음 운영들은 뭐 비슷해. 앞마당 먹고 그 지상군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물론 여기도 여기서 구멍 난다. 자, 여기도 몇 개 잃었지? 다섯 개. 아, 오버로드, 아니, 커세어 3개 잡혔나? 3개 잡히고, 5개를 잡았으면, 이거는 나쁘지 않은 교환이야. 왜냐하면,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타이밍, 저그 타이밍을 또 잃었고, 어차피 나는 3개 정도 잡혔어도 8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오버로드 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좋은 교환이야. 여기서 뭐, 커리버드만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야. 뭘 가든. 근데 내가 이 빌드를 자주 썼던 이유는 일단 뭐 재밌기도 하거니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쓰는 거거든요. 아, 나쁜 빌드는 자주 못 쓰잖아. 아, 여기서 내가 좀 흥분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니 몇 개 이러냐. 아씨, 다 이렇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은
나중에 병력, 저그 병력이 움직일 때, 오버로드랑 같이 움직일 때, 그때 뭐 한두 개씩 그냥 잘라 먹었어도 여기 있는 오버로드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 판단 미스였어. 예, 이런 플레이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을 냈어. 오버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 안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내 실수였어. 너무 욕심냈어. 오버로드 한 부대 가까이 있어가지고. 나도 퍼세요 한 8개? 9개 정도 잃은 것 같아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대신에 오버로드로 오지게 잡으니까 참 적어도 가깝하긴 하겠다. 아 이거 뭐 아 이거 씨 뭐야 무탈리스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 아 나 스쿨즈까지 같이 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잉? 지상군 계속 찍어주면서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고 멀티 먹고 하니까 적어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게이트의 새로운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통은 커세어 빨리 가가지고 다크 가가지고 앞마당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뭐 질럿 앞마당 먹거나 아니면 노커세어의 하이템플러 뽑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커세어를 계속 모아서 그 모은 커세어로 저그의 뭐 타이밍을 빼앗는? 저그의 공격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그걸 토대로 앞마당을 먹고 삼룡이를 먹고 한타 싸움 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5분이 좀 넘어갈 텐데 곧 있으면 이제 어느덧 뭐 중반이라고 봐야 돼? 후반이라고 봐야 돼? 중반이 맞긴 하겠지? 후반으로 넘어가는 뭐 중반? 이제 커세어를 게임 끝날 때까지 뽑는 건 오바고 이쯤 됐으면 이제 안 뽑아도 되긴 하죠. 뭐 잡긴 잡아. 아 이거 오지게 나왔어. 오버로드 몇 개 잡았는지도 세어볼게. 잠깐만 이게 근데 스카웃이었으면 어땠을까? 자 이거는 질러 돌리기. 항상 스타크래프트는 중간중간에 본인 쉴드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센스는 최대한 발휘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좋게 흘러가요. 저는 보통 스타일이 항상 뭔가 조금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살짝 따라가는 경기 양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제압하는 경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요런 거 이제 하나하나로 따라 붙는 거지. 좀 불리해. 여길 먹었었네. 항상 리플 보면서 생각하는데 내가 게임이 불리해. 씨. 어떻게 이겼는지 모를. 딱 그 타이밍 자꾸 안 나갔으면 졌을. 여기를 언제 먹었대? 둘은 다 차 있었네. 해처리 두 개. 지금 타이밍에 내가 안 나가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12시를 먹었어도 너무 늦게 먹었고 상대 11시를 돌리고 있어서 한타 싸움으로 이득 본 게 나이스. 어쩐지 병력이 많이 나오더라. 히드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가 했어. 정신없게 여긴 피지컬 싸움 걸어버렸고 나도 정신없어. 병력 보내고 나서 나도 못 봐. 그리고 정면 치는 거죠. 널커가 많이 없었네 이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진의 이거 뭐야 스타게이트 본진 스타게이트로 커세어를 뭐 한 20마리 넘게 뽑은 것 같은데 그렇게 뽑았을 때 이제 생기는 일 뭐 원게이트 플레이 운영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게이트 플레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바이바이.